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됐지. 첫날은 좋은 점도 많지만 좀 피곤하잖아. 다 모르는 친구들이고 안 입던 교복도 있고. 게다가 초등학교는 걸어갔는데 중학교는 처음으로 버스 타고 가고 피곤하잖아. 게다가 네가 남자라면 알겠지만 남자들은 학교 첫날 학교의 짱을 찾으려고 해. 그 반의 짱을 찾고 학교의 짱을 찾고. 남자들은 왜 이렇게 짱이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자들도 그러나? 야야야, A학교에 누가 여기 왔대. 어 진짜? B학교에 누구누구도 우리 학교라는데? 어 B가 우리 학교야? B 개쎄대며. 무슨 소리야, A가 어마어마하다는데 한 방이면 다 KO래. 걔네들 몇 반이야? 같은 반인거임? 걔네들 같은 반이면 벌써 싸운 거 아니야? 걔네들 같은 반이면 완전 재밌겠다. 왜 나같이 이렇게 좀 등치가 있고 싸움 좀 할 것 같이 생긴 친구들은 학교 첫날 그게 시작되거든. 양육강식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학교 첫날이니까 신나게 학교도 갔고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근데 좀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한 3교시쯤 됐나? 아무것도 안 하길래 좀 이렇게 엎드려 잤어. 쿵쿵쿵쿵 자고 있는데 좀 시끄러운 거야. 아 뭐야 별일 아니겠지. 그리고 계속 잤지. 아 이렇게 시끄럽지. 한참을 잔 거 같은데 왜 나 안 깨우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하나? 더 자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삥! 멀리서 살기가 느껴지는 거야. 이 살기는 분명 날 향해 오고 있었어. 내 몸의 털들이 이 살기를 말해주고 있어. 저벅저벅 저벅저벅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 때가 됐구나. 누군가 날 꺾기 위해서 살기를 뽑으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어. 나는 이렇게 엎드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면 왜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내가 엎드린 상태에서 나를 때릴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다리도 고치고 주먹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날 공격하면 내가 바로 반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아 내가 더 자야 되나? 아 그냥 아무렇지 않죠. 그냥 이렇게 일어날까? 막 생각하다가 아 그래 일어나자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야 카게야, 너 카게 맞지? 어 이 목소리는 개미? 어 우리 반 친구 개미였네. 야야야, 네가 이 반 짱이라는데? 네가 민수보다 더 쎄? 너 대박, 너 얼굴값 하는구나. 뭐라는 거야, 나 그냥 자고 있었어. 어 그래 그래? 좀 전에 민수랑 병만이랑 싸웠거든. 엄청나게 피튀기게 싸웠어.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고 나서 민수가 이겼거든. 근데 민수가 씨, 누구도 덤빌 사람 없어? 더 없으면 앞으로 우리 짱은 쟤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를 가리켰다고 착하게를. 뭐야 뭐래, 쟤 누구야? 카게가 누구야? 카게 누구야? 제가 카게 자고 있는 애? 어 대박, 뭐야 제가 제일 쎄? 제 완전 쎄? 아까 내가 얼굴 봤잖아, 장난 아니야. 뭐야 난 민수가 짱인 줄 알았는데 민수도 못 이기는 거야? 이러던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쟤 알아? 아 뭐라는 거야, 나 그런 거 관심 없는 거 알잖아. 자고 있었어. 나 더 잘 거야. What?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민수라는 녀석 때문에 난 그냥 짱이 됐어. 나중에 민수한테 물어봤더니 민수가 그러는 거야. 이 모든 일은 너의 얼굴 때문에. 지금은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어릴 때는 엄청 무서웠거든. 생긴 게 가슴에 막 불만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웃긴 건 나는 영화 보면 맨날 울고 동물농장 보면 슬픈 얘기 나오면 맨날 울고. 게다가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싸움을 해. 정말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려. 훅 날리면 주먹을 날린가 동시에 생각을 시작해. 내가 지금 때려야 되는 애는 나보다 몸이 약해 보이고 나는 힘이 너무 세고 내가 이걸 제대로 때리면 쟤는 기절하거나 쓰러질지도 몰라, 심지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주먹이 휙 하다가 얼굴 앞에서 힘이 쭉 빠져서 툭 이렇게 돼. 그래서 아 그냥 나 때려, 난 맞고 말지. 왜냐면 나 어려서부터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잘 맞거든. 맞아도 덜 아파. 김종국 형이 텔레비 나왔으면 나 그런 얘기 하잖아. 맞아도 안 아프다고, 덜 아프다고. 나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맞으면 덜 아파.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못생긴 내 얼굴이 내 삶에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얘기야.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 못생겨서 고민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좀 보여줘. 이 영상이 그 친구들이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좀 밝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네가 못생긴 사람이라면 용기 내. 사람들은 다 유니크하고 그 유니크함이 제일 아름다운 거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팍! 구독!
팍! 혹시라도 예전에 구독을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닌텐도나 젤다 관련 영상이 아니어서 좀 미안해. 근데 게임 영상을 계속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나의 이야기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야. 하지만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게임 얘기가 빠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구독 취소는 하지 말고 이 채널에 잘 붙어 있어줘. 곧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지키 yeah. Bye.